네, 안녕하세요. 파이어 여러분, 허터 파이어. 여러분 지금 수리남 3일차인지 4일차인지 5일차인지 모르겠고,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먼 정글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아마존강 인근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야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주 먼 정글로 떠나는데 뭘 잡을지 아직 모릅니다. 가서 잡히는 거 먹을 만한 거 있으면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먼 정글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여러분 첫 번째 베이스 캠프를 떠납니다. 자, 이 아마존강 을 지나서 저희가 육지에 차를 대놨습니다. 거의 차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to the big challenge.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뷰는 이번 수리남 영상에서는 두 번 다시 못 볼 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초 정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3, 2, 1. 드디어 육지 도착. 잘 있어라 아마존강아. 여러분 이제 차를 타고 먼 정글로 떠납니다. 근데 땀 보이시나요? 배 정리를 하느라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자 그래서 요 차를 타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여러분 현재 4시간 이상을 달리고 있는데 3시간 이상을 어떤 길로 달리고 있냐면요, 돌려서 열어드릴게요. 완전 비포장도로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땅이 너무 굴곡이 심해가지고요,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흔들흔들 거리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반도 안 왔대요.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 왜 멈췄냐면은 지금 시각이 새벽 5시 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다가 간다고 합니다. 날이 밝으면은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로 고될지 몰랐는데, 비포장 도로라고 해도 어느 정도 비포장 도로일 줄 알았는데 움푹움푹 다 파여있는 도로여서 한 6시간 이렇게 계속 흔들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에 들어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날 밝아서 다시 또 출발해볼게요. 개 힘들어요. 술이나 먹지 마세요. 리바 라상라상.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잤던 곳이 어떤 곳인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엄청나죠? 자,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jungle. 와, 지금 무슨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너무 허름한데? 이거 보세요. 여기는 아마존 강입니다. 와, 무슨 이렇게 허름하게 났나. 자, 여러분 목적지는 아니고 다음 체크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끝내준다. We already on the half of the journey. 아, 롯됐네. 지금 차를 타고 7시간 왔는데 반 왔답니다. 가는 것만 한 30분 찍었으니까 한편 나오겠네. 그래도 반 왔지만 체크포인트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생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편하게 이런 광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죠? 짜증나. 나는 모자이크가 안 되잖아 지금. 성훈씨 제 눈 좀 모자이크 해주세요. 이따 봐요. 지금 무언가를 발견해가지고 총을 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디가 총잡이이기 때문에 총으로 발견한 거를 쏠 것 같은데 뭘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Shooting and eat? Yeah. 아, 너무 아쉽게도 랜디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건 브라더. 오케이. 잠깐 차 세운 다음에 빵 하나씩 들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13시간, 4시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시트가요 너무 딱딱해가지고요, 엉덩이가 욕창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비가 내 발을 빨고 있나? 그만 빨어. 은혜도 거기다 안 빨아. 어휴, 은혜야 미안해. I think we don't have many food. No, we don't have many food. We must get something, then we have food. He's survivor. Yes, we will survive. 진짜 먹을 게 라면 7개랑 빵이 전부로 알고 있는데 진짜로 그냥 생. 여러분 이제 큰 길에서 샛길로 빠진 다음에 깊은 정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2시간 정도 간다고 하거든요. 정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미쳤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저런 흙 같은 거 보이시죠? 저런 게 왜 만들어졌냐면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터뜨렸다고 합니다. 여기가 불법적으로 비행기가 들어오는 자리였대요. 불법 체류를 하기 위해서 몰래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수리남 경찰들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가지고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저기도 똑같고요. 지금 잠깐 내렸는데 큰 나무가 가로 막아서 길이 막혀 있습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 어떠지? 밥. 저거를 부시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전기톱을 꺼냈습니다. 이야, 진짜 불가능이 없어요. 여기 말도 안 돼. 톱으로 길을 내고 있습니다. 진짜 안 되는 게 없구나. 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큰 거를 잘랐어요. 와, 진짜 이거를 잘랐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자, 이제 잔챙이들을 잘라서 치운 다음에 길을 터보도록 할게요. 형님 아까 막 꺾여서 자던데. 차에서? 거의 강승처럼 자던데. 사진 찍었어요? 네.
아니 너무 심하게 비현실적으로 꺾여있는데요. 저 자는 거예요 지금? 아 개웃기다. 자 여러분 전부 다 채웠습니다. 이게 불과 1시간이 안 걸렸거든요. 전 솔직히 아까 그거 보고 망연자실했거든요. 16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맡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분들은 그냥 톱을 바로 꺼내가지고 들고 가서 잘라보자 치워보자 우리 많이 치워봤어 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하네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나무를 먼저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가지고 차로 끌어보려고 합니다. 가자 와 나이스. 자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를 자른 겁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 손바닥 보이시죠 어느 정도 굵기인지. 나이템만 봐도 몇십 년 이상은 산 것 같은데 이거를 잘랐습니다. 랜디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능하냐 내가 물어보니까 Always be possible. 명언이다. 오늘부터 나의 머릿속에 새긴다. 저거를 굳이 옮길 필요 없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각을 보겠다고 합니다. 와 저기 뒤에가 미끌려가지고 여기 심하게 긁을 뻔했거든요. 제도전. 오케이 이걸 해내다니 우와 미쳤다. 예스 와 미쳤어요.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비포고요. 이게 바로 애프터입니다. 말도 안 되게 길이 열렸죠. 이거를 사람이 1시간 반 정도만 했어요. 대단합니다. Every day you can meet the jungle. Yeah. Sometimes biggest tree you yeah. must clean everything. But we always possible. Always possible. Think positive. Everything is possible. 마인드가 진짜 너무 좋다. 자 이제 다시 큰 정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앞으로 얼마 나아가지 않아서 또 앞쪽에 나무 잔챙이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마태채로 다시 길을 트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 정글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딤이 말하기를 여기에 한국 사람이 단언컨대 한 명도 들어와 본 적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와 원숭이 우와 저기 뭐 지나간 거 보이시죠? 저게 여러분 스파이더 몽키라고 합니다. 확실히 저번에 갔던 페루 아마존보다는 생명체가 다양하고 원숭이나 나무늘보 이런 것도 전편에서 보여드렸죠? 다양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베이스캠프로 계속 가면서 생물들이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와 나무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 와 너무 큰데? 제가 이렇게 오고 있었고 이 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너무 크다. 와 랜디 yeah. Is that possible? Still possible. Positive. Positive mind. Okay. 그래서 전기톱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까보다 훨씬 두꺼워요. 제발 뚫고 가자. Nothing is im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우와 잘났습니다. 길을 또 텄습니다. Everything is not possible. 아니 네, 영어를 못해요 죄송해요. 불가능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계속 쏟아지거든요.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결국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You are crazy. Only for you guys. 아 thank you so much. 자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잔 나뭇가지들이 앞을 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차에서만 20시간째입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거 잡으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한데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불고 나오면 차라리 자르기라도 하는데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수리남 정글 오지 마시고 수리남 시내에서 노세요. KFC 맥도날드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또 쉬어간다고 합니다. 저 풀을 치우는 동안 랜디가 맛있는 밥을 해줄 겁니다. 저희가 어제 먹고 남은 걸로 요리하려고 하는데 쉬었어? 마미 맘 Brother, everything in the jungle is good. Can I try? Snake is good? Crazy. No good. But this is jungle. Yes. 금방 가네 맛이. 근데 그거 알죠? 맛이 갔는데 세 번 씹으면은 간맛이 사라지고 맛있는 맛이 나. 괜찮지 않을까? No good anymore. This also good. This is rice. Rice yeah, yeah. tastes longer than noodle. You can taste if you want.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너무 힘들죠. 20시간 차 있고 너무 덥고 차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에어컨을 아예 안 끼고 와요. 근데 여기가 30도가 넘어가거든요. 계속 덥고 습하고 그런 데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행복합니다. 언제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Too bad. 역시 여러분 수리남 사람들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밥 먹고 오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된다. 제발 이제 더 이상 막는 게 없길. 자 여러분 다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또 풀이 가로막아가지고 잠깐 멈췄는데 간다. 자 저기 가는 뱀인데 저기 바이퍼 스네이크라고 엄청 위험합니다. 원래 피터와타였으면 바로 잡았을 텐데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Now it's in a defense position. Come with light, you can see it.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기 뱀.
내름내름 거리죠. 저게 바이퍼인데 저 녀석이 사냥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쥐를 한번 물고 놓습니다. 그리고 쥐를 쫓아가요. 그럼 쥐가 독에 퍼서 서서히 죽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고 나면 먹는 뱀입니다. 이야, 보이시죠? 대가리 삼각형. 조심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신다면.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계속해서 앞에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자르다 보니까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지 못하고 어두워진 상태에서 빛까지 오는 겁니다. 안 좋은 상황들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우선 대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현재 시간 새벽 3시 정도 됐는데 차에서 계속 잤습니다. 일단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비폐예요.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자다 깨다는 상황입니다. 저 지금 물티슈로 닦았어요 얼굴. 한번 닦아봐요. 그래서 그만. 리발 쉐다버. 은혜야, 나오나 상만아 보고 싶다. 일단 해 뜨고 이동할 때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모기 때문에 랜디가 불을 지폈습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불을 지피면은 모기가 거의 없어요. 천연 F킬러 같은 느낌이죠. 저는 제가 먼저 뒤지겠는데요. 일단 차에서 30몇 시간 넘게 있는 겁니다. 자는 것도 차에서 자고 정글까지 가는 길에 이틀을 소비를 한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데 사실 재밌습니다. 언제 이런 경험 해보겠어요. 지금도 컵 주는 거 보니까 뭘 하려는 것 같거든요. 커피. 아, 너무 좋다. We want sugar. Okay. Good. 야, 좋다. 낭만 있다. My style is milk. Me too. Mother's milk. Yes. 아, 죽인다. 아, 빨리 개 빨고 싶어요. Thank you, mother. 수리남 깊은 정글에 서 먹는 커피입니다. 출발. 와, 베리굿.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군대에서 새벽에 근무 끝나고 딱 라면 먹는 느낌이에요. 커피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저희가 차에서 자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랜디 엄마가 해먹을 쳐준다고 합니다. 랜디, my hammock is don't have rope. We have rope. Don't worry. Don't worry. 여기 약간 발음이 약간 스페인어처럼. 오. 우와, 불 붙었다. 불멍 좀 하세요 여러분. 3초만. 3, 2, 1. 랜디가 해먹을 해줬습니다. 잘 자라기. 뭔 소리야, 같이 자야지. 나도 올라가. 안 돼. 제가 지금 잘라 그랬는데 잠이 안 오거든요. 왜 안 오면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 들리시나요? 되게 무서운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뭐냐면요, 여기 산에 하울링 몽키라는 녀석이 있다고 합니다. 저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무서워요 소리가. 어쨌든 잠을 한번 청해보도록 할 거고 내일 봐요 여러분. 라상라상. 조용히 좀 해라. 하울링 몽키리 발레키들아.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룽가룽가 하나? 혹시 몰라요, 저게 쟤네들의 리듬 소리.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사냥에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앙키 모치. 자, 여러분 지금 사냥 가기 전에 돌 잠깐 들쳤는데 정갈 나왔습니다. 무슨 정갈이에요? 내가 맞춰봐도 돼요? 드워프 스콜피온. 근데 얘는 그 친구가 아니라 다른 친구예요. 얘는 독이 셀 것 같은데. 오, 조심해. 이야, 정갈입니다. 예전에 아마존 갔을 때 이거보다 좀 더 큰 정갈을 먹었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숯불에 구워 먹으면. 근데 얘는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요, 보고 놔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갈 키워봤던 경험자로서 야생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자, 여러분 나무에 막혀가지고 걸어갈 줄 알았는데 불굴의 의지로 또 나무를 하나 잘랐습니다. 나무 크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랐어요. 지나가자. 예스 예스. 불굴의 의지로 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큰 나무를 뚫고 무려 40시간 만에 찐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여기 오는데 이틀을 썼어요. 자, 이제 진짜 사냥에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딤. Yes, sir. What kind of creature? 까이망, 아이마라, 피라냐. 피라냐, 오케이. Electric eel. Yes. 참고로 아이마라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울프피쉬인데 보통 울프피쉬 하면 엄청 커지지 않는데 이 녀석은 1m 20까지도 커진다고 해요. 그 녀석은 바늘을 이런 걸 씁니다. 입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후킹을 하려면 이런 걸 써야 되고, 이런 줄낚시 있죠. 동남아나 이런 데는 손으로 걷는 줄낚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아마존 이런 데 오면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잡히는 것들을 추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사냥 떠납니다. 와, 물 보세요 여러분. 아마존 강물이 이렇게 맑다고? 와, 진짜 맑아요. 자, 아마존 나무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가시같이 있는 나무들이 엄청 많아서 함부로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걸 누가 잡는다고, 잡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냐. 혹시 오시면 잡지 마세요. 앞에서는 길을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길을 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무에 흠집을 내면서 왔던 곳을 표시합니다. 저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 페루 아마존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투어라 가지고 정해진 길이 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사람이 오지 않은 정글에 들어가서 헤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재밌고 되게 흥분돼요. We can eat from this tree. 나무를 먹는다는 거구나. I wanna make you try one. 야야야, 그래 이런 묘미지. 와, 이 줄기를 먹는 건가? You must feel very soft. Soft? Soft, a little bit. 부드러운 부분을 찾는데. 네, 네. 나무의 속살을 먹는데요. 양파가 다 껍질 가지네. 우와. 우와. 오, 우와. This is soft. 야야야. 초베르. 이제 시키지 않아도 해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밤 같아요 되게.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되게 신기하죠? 진짜 밤이야. 살아남으려면 이런 거를 먹는다고 합니다. 먹을만해요. 저 좀 더 주세요. 진짜 맛있다. 다음 건 짭짤한데? 럼브로 손맛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다른 데 긁었어. 이런 재수.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난 떨불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글에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지인 아니면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이런 게. 와우 물줄기에 도착을 한 거가? We gonna try it. Yes. 미끼는 저희가 얼마 전에 잡았던 물고기입니다. 2편 보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울프피치 입이 크기 때문에 크게 썰어가지고 미끼로 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큰 바늘을 끼고 이 울프피치 같은 경우는 아마 은신에 있을 거예요. 저런 데로 들어가서 던집니다. 플라이어 가래 미스. 플라이어 가래 미스. 자 다시 제대로 던졌습니다. 자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쭉쭉 끌어당기면서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울프피시가 물 겁니다. 이 녀석들이 아마 살아있는 거를 물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식량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걸 잡으면은 그게 식량입니다. 그래서 울프피시를 못 잡더라도 예를 들어 아나콘다 잡으면 그것도 먹을 거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잡혀도 돼요. 포인트를 이동해 본다고 해요. 저거를 뽑아서 길을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퍽킷 You strong guy. Strong guy지만 아주 여성스럽게. You want go to? Yes. 리발 장화 적겠네. 인생 뭐 있습니까? 들어가. 아 시원해요 시원해. It's from the bush cow. But it's old. What is bush cow? We call it tapir. Tapir. 아 와우. That's big. 타피르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우리나라 멧돼지는 많이 커야 한 300kg, 200kg 막 이런데 얘는 500kg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나도 여성스럽게 패야지. 아이 시원해. 자 여러분 새로운 포인트 도착했는데 너무 좋다. 여기 포인트는 진짜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발 물어라 제발.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My name is Cowboy. Difficult. How about? That's good. That's good. And stay. And stay. Yeah. 걸린 것 같습니다. Help me. That's good. Very big. Yeah. 다른 데로 포인트를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Too deep. 그냥 들어갔는데 와 쭉쭉 빠집니다. So how we gonna do this? 와 여기 들어가는데 거의 배까지 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자 랜디가 지금 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길을 틀면서 산으로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We are gonna stay quiet. Quiet. Okay. 와 여기는 있겠다. 물고기들이 예민할 수 있어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야 조용하라면서 플라이어 그래 나이스. 자, 여러분 여기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우와 거미인데 엉덩이 보세요. 진짜 이상하게 생겼고 너무 흉측스럽게 생겼고 무조건 독이 있을 것 같습니다. Hey, you drink this yeah. water? Yeah, yeah. Show me. Just like an animal. Really? 와 와. Sweet man. I married with a jungle. My girl. My God. My grandpa told me if you don't wanna get sick, you must drink the water like an animal. 저희는 다시 포인트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길을 개척하고 있어요. 있겠네, 있겠네. 와, 벌에 쏘였어요. 항상 제가 이런 거 쏘이거든요. 방금 쏘였는데 제가 저 길을 지나왔습니다. 벌집이요. 겁나 큰 벌집. 와, 씨. 저번 아마존에서 나 혼자 쏘였는데 또 쏘였네, 벌에. 야, 이게 엄청 따끔합니다. 그리고 좀 부었는데 여기가 호흡기랑 가까워서 혹시 모르니까 알러지아 같은 거를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This bee is not dangerous? No, no.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남자가 벌집이야. 저 벌집 따서 개 밟고 싶다. 이빨리.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엄청 부었죠. 이렇게 붓습니다 벌에 물리면은. 그리고 주변에 두드러기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아래도 약간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났어요. 독이 퍼져가고 있는 건데 센 벌이 아니다 보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이따가 베이스캠프 가서 알레르기 약을 먹으면 될 것 같고. 코 옆에 이거 뭐나. 얼굴은 건드리지 말자 벌레끼야. 나 남캠인데. 죄송해요. 락이 아프다며. 락이 일로 와. 나 아파. 이마에 알러지 반응이 두드러기처럼 났죠. 네. 여기 이런 데도 좀 나고 이 손이랑 여기 보세요. 안 돼. 아, 거기 쏘였네. 약간 기관지랑 가까운 데 쏘여가지고 여기하고 얼굴이랑 막 이런 데 엄청 나고 있어요. 어지러워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어지럽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어지럽지. 무조건 시원하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두드러기 엄청 많이 났죠? 네. 이제 오케이? Yes, it's okay. And this. Only one, eh? Yeah, yeah, only one. Yeah. But it's okay? Yeah, yeah, yeah. 약 먹으러 가려면 멀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약 꼭 드세요. 혹시 쏘이면 저는 좀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어우, 우와, 이 물 진짜 차다. 금방 마르니까 다 들어와요. 와. 내려봐요, 살짝. 지가 이자이 자. 진짜로 이거 식혀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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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귀에 물 넣었어요. 미안해. 예. 시원하니까 통증이 좀 낫네. 빨 귀에 들어가 귀에.
저번에 물렸을 때 알레르기는 없었거든요. 지금 면역력이 좀 약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살짝 이 알레르기 반응이 옵니다. 근데 열나고 어지럽고 이런 거 없고 그냥 귀가 좀 뜨거워요. 카피 봐라. Also cute. 몸 한 넣을까? 카피 봐라 입수. 바로 나왔어 0.1초 만에. 나름 오래 있었다 생각했죠. 1분 있지 않았어요? 지금 0.1초였어. 좀 오래 있어볼게요. 3분? 3분. 꺼져 벌새끼야 진짜로. 꺼져라 호박벌려. 가만 안 둔다 펀치 개날릴 거야. Bro, because you're a strong guy, I make you some jungle. Thank you so much. Yes. Thank you so much. Yes, brother. What is that? It's from this. Oh, yeah. Is that allergy? Yes. 훈장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열매인데 이거를 까면은 먹을 만한 게 나온다고 합니다. 맛있을 것 같아. 애벌레인데? 아니구나. 애벌레인 줄 알았는데. 와우. Wow, wow. Can I eat? Yes. 저 먹어볼게요. 초베르. 스윗 스윗 밀크 에 라버? 약간 굼벵이 맛이 나요. 근데 애벌레 아닙니다. 열매예요. 애벌레 그 흙맛 이런 거 잘 안 나고 맛있는 우유맛 그런 맛이 나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신기하네. 이런 거는 진짜 현지인들과 같이 있어서 이런 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아이씨 애벌레 많았지? 아이씨 라바 라바 어쩐지 애벌레 같다라니. 지금 보니까 바구미예요. 바구미예요? 아니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스왈로 스왈로. Lots of protein, bro. 아, 맛이 없어? 저는 그 하늘색 애벌레랑 이런 거 좀 알레르기 있어요. 아, 이 형 애벌레 찾는 거였어. 나 진짜 과일. Delicious? Nice. Yeah, yeah, dear. 좋은 발로. 좋은 발로. 아, no. Nice. Nice. 저도 하늘색 번데기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조금 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Look, this is a good one for you. I'm already eat, but yeah. Good for the video. Fuck up. Too bad. Let. 또 아, 왜요? 통째로 먹으니까 약간 구린 맛이 납니다. 오, thank you, bro. Nice experience. 지금 형들은 낚시 포기하고 놀고 있어요. 저도 그냥 들어가서 놀아보겠습니다. 리발. 와, 진짜 너무 시원해. 아마존에 이렇게 물이 들어와야 아마존의 전기를 얻을 수 있대요. 빨아가지고 바로 라온이 동생. 탁 하면 안 돼. 실수하지 마, 언더파. 라온이 외동이야. 제 생각에 아이라마는 물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뭐? And wait with my big anaconda. This is very dangerous black anaconda. I think maybe small. No, big like this. Oh shit. I shit. 혼자서 아주 잘 놀고 있습니다. Next time, I must catch. 아이마라. 자, 여러분. 잠깐 쉬고 있는데 아이마라를 잡아왔습니다. 와. 이게 바로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울프피쉬 아이라마거든요. 몇 조야? 한 50, 6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두 배 이상 커진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커지는 울프피쉬 아이마라입니다. 와 진짜 이봐라. 와 너무 미쳤습니다. 고대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Did you catch fishing? 예. 아, 저 지금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잡아옵니다. 이번에 닭을 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베이스캠프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 왔거든요. 플라이어 그래. 롯데스 여러분 처음 던지자마자 걸렸어. 자 여기 도와준대요. 땡큐. 아니 또 걸려가지고 I'm sorry. Really sorry. 이제 너무 죄송하네. 나이스 굿 땡큐. 자 여러분 저 혼자서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일행분들 갈 때 같이 가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im, what are you doing? You wanna make a rooster to put the aymara on? 아이마라 아직 잡지 않았거든요. 이제 잡으러 가요. 만약에 못 잡는다 그러면은 어제 잡아온 아이마라 보여드렸잖아요. 그걸로라도 먹을 건데 그래도 최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 같이 손 잡고 있습니다. 왜 손 잡냐면 아이마라를 어제 못 잡아서 오늘 반드시 잡자. 오케이. Let's play. Let's play. 아, 브레이브. 오케이, we can. I will better know. Okay, better now. Let's go, Aymara. Hey. 자, 여러분 저희는 다른 포인트로 이동 중입니다. 새로운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바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끼고 있는 게 악어의 내장인데 악어를 먹는 영상이 곧 올라갑니다. 벌써 확인하시면 되고 악어 내장을 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어 그래. 만 몇 번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포인트 이동 중. 진짜 뒤질 것 같습니다. 수리남 정글. 방금 피터가 뭘 잡아줬는데 흡혈 파리 같습니다. 이 침 보이시죠? 요걸로 그냥 쪽 하고 꽂아버려요. 그래서 엄청 많이 물렸고 찔리는 순간에 모기는 느낌이 안 나는데 요거는 주사판을 쳐들어간 것처럼 너무 아픕니다. 이 리발렉 죽여야 돼. 미안하지 않다 너는. 뒤져 뒤져 뒤져. 개구리 있습니다. 얼룩덜룩한 산개구리. 우와 여러분 이거 버섯 보세요. 우산 같죠? 아, 우산 같다 우산. 갑자기 도마뱀이 나타났습니다. 희한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지 혼자 나무 위에 있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둥대다가 올라왔습니다. 고객께 아웃동 하지마. 먹고 싶으니까. 쟤는 잡지 않을게요. 아니 못 잡아요. 저 여기 보면은 새끼 개구리들이 있어요. 새끼 두꺼비 같은데. 와 귀엽습니다. 키우고 싶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몇 번 던져보겠습니다. 플라이어 그래. 자 여러분 결국 저희는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가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 이제 잡아놓은 아이마라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비늘 크기가 진짜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이 울프피시가 엄청나게 싸나케로 유명하잖아요. 이가 엄청납니다. 비늘이 고대 물고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해요. 와 엄청 딱딱한 거 보다. 와 원래 이런 걸로 나무도 한두 번이면 그냥 뜯어지는 건데 머리를 몇 번을 쳤는데 안 뜯어지는 거 보니까 엄청 딱딱한 거 봅니다. 우와. 오케이. 오케이. Wash it, season it, and then put it on fire. Fire in the hole. Yeah, fire in the hole. 지금 여기는 불을 지피고 있는데 아이마라를 저기 위에 올려가지고 천천히 굽는다고 해요. 역시 씻는 건 아마존 물로 씻고 있습니다. Magic sauce. Yes, magic one. Magic. 맛있겠다. 알아들었나 봐요. 맛있겠다. Miss delicious. Can you try?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발음 진짜 좋죠. Can you speak? 라상 라상. Yes, 라상 라상. I speak a little bit Korean. Oh, really? Do you know hi? Hi? Yeah. Yeah, hi. I must play with it firs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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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Sweet. Yes. 야생입니다. 야생. 자, 이제 이 아이마라를 여기 위에 올립니다. 와 진짜 자연이다. 직허브예요, 진짜.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야생 그 자체예요. 이거는 수리남 아마존 아니면은 못 먹는 겁니다. 이 아이마라는 너무 좋아요. 익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 건데 오랫동안 구워야 된다고 합니다. 기다렸다가 처먹어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아이마라가 다 됐습니다. 미쳤다 진짜. 이야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큐베르. Let's see the other one. 큐베르.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하려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et's eat together. Yes. Yeah, together. Yes. Okay. Yes. Yes. Say, hey, say, say, one, two, three. Too bad. 진짜 맛있습니다. 민물고기 그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완전 훈연의 맛이 나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1시간 가까이 구웠어요. 엄청 오래 구웠는데 Suriname people like this. This is the best of all fish. 와. And Suriname city in sell this? Yeah, this yeah, yeah, yeah. Expensive fish. How much yeah. about yeah. this? 300 to 1kg. 1kg에 13,000원입니다.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먹는 게 울프피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니아층 분들이 많이 끼우시는 그런 음식이죠. Only meat, look. Only meat. Look. Wow. Thank you so much. Yes, mother. Welcome. Welcome, my son. 와 저는 이 정도로 맛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맛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이라마 이 고급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봤는데 수리남편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편도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항상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I say hunter and you say 방요 방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But you are I one more one more. Are you ready? Yeah. Are you ready? Yeah.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요.